짠테크 끝판왕 토스가 같은 앱 사용자끼리 모이기만 해도 1,000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놔서 큰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이 서비스 올해 초에 출시돼서 얼마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먼저 이 서비스가 원래 어땠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토스는 지난 1월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토스 앱을 켜고 약 100m 반경 안에 사용자 근처에 다른 사용자가 있기만 하면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당초 한 번에 1,000포인트, 즉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 번에 몇백 원까지 적립받는 이용자도 생겼는데요.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끌면서 지난 3월 기준 누적 이용자가 24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가 초반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토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리워드 금액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하루 20회까지는 10원, 21회부터는 9원으로 1원씩 줄어 29회부터는 1원씩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하루 10회까지만 10원을 주고 200번까지만 포인트가 지급되는 한도도 생겼습니다. 초기와 비교하면 100분의 1 정도로 포인트 규모가 줄어든 건데요. 실제로 쏠쏠했던 리워드가 예전보다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지급액이 줄어든 걸 체감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토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용자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금액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000포인트 지급은 초기 약 일주일간 운영한 것이며 고비용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